장애 집회와 또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이 자리에서 24시간 농성을 해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동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2대 악법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습니다. 장애 집회와 또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이 자리에서 24시간 농성을 해왔습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의 무법적이고 몰렴치한 의사 진행으로 선거법이 상정되고 불법적인 필리버스터까지 불법적인 의사 진행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 본회의장 농성 문제는 그 대표님의 건강 상태를 오늘 판단한 후에 더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